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신용조사기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식품 146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쉬운 4개 제품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함량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는 효과 표방 200건,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의 치료 예방 효과 표방 12건, 함량 표시 부적정 103건, 체험기 과대 광고 등 9건입니다. 한편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 평균은 약 0.4g으로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곤약 젤리 음료와 같은 단순 저칼로리 식품은 영양소 함량이 적어 식사 대용이 아니며 체중 감량 효과가 없어 체지방 분해 등에 영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다이어트 효과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 대상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